입력 2019.0이 저명사 연구 13 OSEN 는 오충원 기자 PSG 가부상당한 네이마르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. PSG 는 4일 한국 시간 프랑스 리옹 그룹 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픽 리옹과 201-8-2019 프랑스 리그앙 23라운드에서 1-1로 패배했다.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PSG 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20경기서 무패 행진 이중단됐다. PSG 는 3-4의 3포메이션을 가동했다. 최전방 에카, 바니, 디마리아, 음바페를 배치했다. 중원과 수비는 베르나트, 드랑, 슬러, 마르키뇨스, 알베스 등으로 리옹은 덴벨레, 데파이, 페키르 등 이 PSG 골망을 노렸다. 전반 7분 드락슬러의 선제골로 기선제압 배성 공한 PSG 는 이후 흔들렸다. 리옹은 치열하게 반전 기회를 엿봤고 PSG 는 흔들었다. 전반 33분 동점골을 뽑아낸 리옹은 후반 4분 페키르가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거뒀다. PSG 는 네이마르 공백이 대단했다. 반전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럽주 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맞대결을 펼쳐야 할 PSG 는 부담이 늘었다. /1영birdgolbengiosen.co.kr여는 대괄호 사진 지 게티 이미지스 무단전 재밑재 배포 금지 카피라이 T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 재